네, NFT와 게임주입니다. 사실 성장주들이 참 많이 안 좋았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로 신작 기대관인가 일정에 따라서 지금 또 이게 또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참 쉽지 맞습니다. 않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요, 2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예. 했고요.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등에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쪽에 시세가 안 나온다면 게임주나 NFT는 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18,000달러, 비트코인이 18,000달러에서 저점 확인을 하고 있고 21,000달러의 박스권은 돌파하지 못하지만 예. 2만 달러 정도에서 안정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그동안 그 공매도의 표적이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넵튠이라든지 데브 시스터즈 같은 국내 모바일 게임주들이 중국의 판호를 획득하면서 지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게임주들의 반등이 좀 몇몇 종목들은 눈에 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보죠.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한 1%대, 펄어비스도 1%대고 데브시스터즈는 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3%대인데 게임주 뭐 지금 봤을 때 이 종목들도 낙폭 과대라고 보시나요? 정말 낙폭 과대죠. 예.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많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를 보시면 24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6만 1천 원에 와 있습니다. 이건 4분의 1 토막이라고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도 여기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 공매도 과열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고요. 최근에 코로나 확산되고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의외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예. 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코로나 확산돼서 경기 침체가 되면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쪽 이런 콘텐츠가 부상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관심이 고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뭐 위믹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상승을 해줘야 역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아봐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반등력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면서 또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네, 맞는 예.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면 역시 예.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들어가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데브 시스터즈 이 세 가지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위메이드는 최근에 미르엠 그 신작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급등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장영국 대표가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2억 4천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위믹스 코인은 기존의 테라 루나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믹스 플랫폼과 제휴하는 게임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신작 유치가 늘어나면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쪽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한번 지금 공략하시면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를 최선호주로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장 한 1%대 상승력을 보여줍니다. 61,600원의 흐름인데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거까지 지금 7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기도 했네요. 이 종목을 본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뭐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어느 정도 밴드 구간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네.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 보면 현재가 정도의 매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10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10만 예. 원 돌파는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8만 원 정도만 올라간다고 해도 수익이 10% 이상 챙기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손절라인은 5만 7천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6만 1,6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라인 5만 7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